D1에 근무하고 있는 유용조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에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앞에서 그 CA 쪽 관련돼서 뭐 기술도 이야기해주시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색다른 주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보여드릴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제가 다 만든 건데 앞에도 뭐 그렇게 다 했지만 목차를 잠시 해보면 제목을 제가 미래 R&D 대응 전략이라고 세웠습니다. 뭐냐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응 전략 굉장히 잘 세웁니다. 반대로 이제 제가 포커스하는 부분은 개인의 역량이 쪽이 되겠습니다. 그 트렌드에 회사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개인은 이제 피플 측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측면하고 손에 익은 툴 하나쯤 갖자가 제가 캐치플레이가 되겠습니다. 15년 동안 컨셉맵이라는 걸 한번 써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 어디에 쓰이는가, 그 다음에 썼던 것들, 그 다음에 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커뮤니티를 또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인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우리 화려한 리스트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1993년부터 이제 회사 생활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제 전화번호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이메일도 2005년에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됐고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트렌드가 이제 노트북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트북을 시작했고 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저의 로고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제 지인한테 들었던 거는 야,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래서 QR 코드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미약에 처리가 돼 있는데 한 장으로 이야기하면, 뭐, 요즘에 제가 많이 쓰는 제 디지털 명함이 되겠습니다. 요거 QR 코드를 치시면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알 수가 있겠습니다.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들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됐고, 이제 아래쪽의 이야기는 이미 좀 과거에 많이 부합이 됐는데, 제가 이제 조영식 박사님의 최근에, 기고문을 보면은 요즘에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을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폴리메스라는 저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폴리메스가 뭐냐, 그러면, 이제 박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제 넓은 지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장인의 기술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정밀한 로봇으로 좀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인공지능으로 더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럼 디지털 폴리메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구들,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이 강조 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반대로 CA는 어떤가 해서 지난번에 컨퍼런스 사전에 방송할 때 보니까 CA는 발전은 되었는데 이노베이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발전 단계가 뭐 이제 해석하시는 분 아시겠죠? 그물치기 하시고 적정 설계하고 이제 최적 설계 이렇게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셉 슘페터란 분은 또 창조적 파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레코드가 CD 때문에 사라졌는데 CD는 다시 또 MP3에 사라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도 지금 다 플랫폼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AI나 이제 플랫폼 시대에 맞춰서 다양하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이제 대중화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요즘 제가 기업체 컨설팅을 하게 되면 성능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 의사결정 체계 구축입니다. 그냥 모델링을 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능을 예측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요즘에 기업체에서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검색해서 타겟을 설정하고 전처리 과정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제 성능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뭐 트라이얼 에러, 특히 이제 시험이나 해석의 경험을 통해서 모델 기반 성능 예측들이 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피엔스에서 그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사피엔스 썼습니다. 이제 포노 사피엔스 갔을 때는 최근에 밀레니엄 세대를 보면 이제 클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님이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이제 아홉 가지 코드라는 걸 통해서 또 어떻게 포노 사피엔스가 가야 되나 봤을 그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 한 네 개 정도를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실력, 뭐 진정성, 그다음에 메타 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책들을 제가 많이 해서 맵들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요즘 많이 나온 게 뭐 50대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 그다음에 커뮤니티 이제 성장, 그다음에 호기심, 이런 단어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이제 기업에서 제일 원하는 게 문서화가 되겠습니다. 문서화라는 것들은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할 때 이제 업무와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뭐 해석도 CA도 이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거는 이제 신뢰성인 부분이 되어 있고, 이제 개인이 원하는 부분은 이제 편의성.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갖춰야 될 실력이나 뭐 메타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 씽킹, 엔지니어링 활동 이런 다양하게 역량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측면을 보면 이제 밸류를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에 익은 툴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제일 핵심에는 이제 최고의 관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그 부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한 장의 맵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한 권의 책을 읽고 뭐 할 건지 이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한 시간 강의 자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한 권의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한 권의 책을 읽고 이제 원페이지 맵을 이제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제 서평 맵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유니크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처음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평맵이라는 단어는 좀 유니크한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 있겠지만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C본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많이 썼었을 텐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어떤 일을 갖다가 그 소개하거나 아마 이제 설득할 때 이제 원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원페이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전체 흐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일관적으로 이해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자신의 논리가 좀 그 논리를 가지고 그 현상에 대해서 잘 맞춰야 되는데, 그 여기 컨셉 맵의 제일 큰 특징이 주제들 사이에 관계를 설명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인이 그 다음에 회사가 가는 방향하고 온라인에서 이제 밸류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 뭐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제 발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 한 장으로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면 이 100페이지를 써도 똑같다는 거죠. 기업체에서 임원이나 그 회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냥 한 장을 원합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맵하고 다른 차이점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무작위로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거나 자유롭게 생각을 떠올려서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맵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무엇을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파생돼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들이 이제 여기 컨셉맵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왜 이렇게 썼나 그러면 제가 아시는 이제 멘토분이 이렇게 샘플을 주셨습니다. 나의 생활은 어떻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다른 식으로 제가 이제 발전을 좀 시켰는데 그 제가 한 15년 동안 컨셉맵을 써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두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쉽게 보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 중심으로 그리려고 하면은 6가지 스텝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그러니까 솔루션 중심으로 이렇게 그 맵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 3개 스텝, 뭐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컨셉맵으로 그 우리가 이제 데이터 댐을 제가 한번 쌓아봤는데 쉽게 보면 우리가 지식이나 경험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있어서 저거를 가지고 제가 컨셉맵을 통해서 저만의 이제 데이터 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가 나왔습니다. 업무 분석 맵은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기업체 프로세스를 주로 많이 그리고 소평 맵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한 장을 그리고 시사맵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보셨죠?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 장으로 펼치면서 또 여기에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펼치시면 또 여기 그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이 툴을 쓰다 보니까 도대체 내 PC에 얼마 정도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는지 한번 그 기록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이거 R이라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튜브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통계에 대해서 하시다가 보니까 저도 제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거의 이제 한 4,500개 정도 뭐 이런 파일들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에는 이렇게 유니크하게 저만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제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의 라이프 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글씨와 정신, 그 일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붓보다 뜻이 먼저 이런 의제필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제 자신의 그 역량과 사회 봉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로서 이렇게 이제 글씨도 없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친구의 라이프 맵을 한번 그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 원주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최재훈 교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게 인터넷에 어떤 내용을 올리고 됐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뭐 IT 회사 전략 이런 것들 해서 제가 맵을 만들고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컬럼도 내고 이제 소통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아 타이거즈의 팀 닥터이신 그 문영래 예전에 이제 조선대 의대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의 특징은 어떤 매일매일 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말한다.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선인들의 어떤 내용들을 계속 아침마다 말씀해 주시면서 또그 의료 관련된 부분들을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에 대한 맵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 또그 모빌리티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스마트카 그런 전기차 관련해서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국민대 정구민 교수님 을 통해서 제가 맵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제가 한 15년 동안 계속 그 기업체에 가서 했던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의 R&D, 이제 제품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런 항공기 회사에 가가지고 이런 프로세스 맵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구축하게 되면 시스템의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여기 뭐 엔시스나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에 대한 맵도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뭐 검증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타이어 회사 쪽에도 일하고 그러는데 이 회사 전체 프로세스를 엔드투엔드로 이렇게 맵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대략 사이즈가 한 5m하고 한 2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뭐 예전에 한 10년 전에 했는데 회사의 로드맵이라든지 최근에 회사에 어떤 특정 회사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들을 간단히 맵으로 만들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같이 이제 컨퍼런스 왔을 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사인데 이제 엔시스가 되겠습니다. 엔시스 회사의 해석 솔루션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맵으로 한번 스터디 맵으로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받아서 맵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이게 그 맵의 가치가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렇게 복잡한 매지만 우리가 지도라고 보물 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갖다가 하이라이트 시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회색 처리하고 하이라이트 시키게 되면 충분히 이런 큰 디지털 장치에 의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키워드를 추출합니다. 책을 읽고 이렇게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컬러링하고 메시지를 연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줄이고 합치고 하는 배치 작업을 하면서 계속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저기 맵이 만들게 됐습니다. 요거는 한 달 정도 제가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제가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게 이제 RPA가 되겠습니다.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런 부분이 그 모든 곳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MS 팀즈로 저희 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저희 이제 PLM이라든지 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만들었고 보니까 이제 그 작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관심 있고 특히 이제 MS가 이런 솔루션을 도입 그 M&A를 함으로써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 이 RPA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평맵을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읽으셨죠? 네, 읽고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처음에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사람, 조직, 무슨 일, 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무기가 될까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멘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일 조금씩 붙여봤습니다. 저렇게 붙여보고 이렇게 붙여보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쭉 맵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더 재밌는 거는 제가 블로그에 이제 이걸 올려봤습니다. 올렸더니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메일이 한번 왔었습니다. 책을 싫어하는 딸이 있는데 이걸 주면은 잘 읽을 것 같다라는 이제 아빠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당장 드렸습니다. 이분한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악마의 대변인. 우리 한번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이제 쿠바 사건 때문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했는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해마다 가트너가 이제 그 10대 기술을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매핑할지 저도 한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마다 연도별로 동일한 기술이 이제 몇 년을 거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기술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장이 되고 저런 기술이 남았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한번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한번 묶어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뭐 어떤 것들이 살아남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까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제가 매달 이제 캐디 그래픽스에 이제 칼럼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계기가 돼서 저도 원래 자동차 설계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테슬라가 어떤 회사일까를 봤더니 뭐 창업자가 있고 이제 우리 아는 일론 머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주식을 20%를 갖고 있고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도대체 회사의 밸류는 뭔데 자꾸 이렇게 주식은 오르고 매출은 뭐 이제 별로 많이 없는데 이익도 별로 없는데 왜 주식이 오를까 이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름을 보니까 미국이란 회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한 일, 그 다음에 이게 제프리 스트로벨 이분이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와 설계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2019년에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짐 켈러라는 그 반도체의 완전히 그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3.0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4.0이 갔는데 그 이분 때문에 이한분 때문에 테슬라의 아키텍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그 뜨고 있는 딥러닝, 우리가 여기 라이다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없는데 그이 라이다 없이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안드레 카파시. 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입니다. 앞으로 노후에도 타고 싶은 차인데 그 미니가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니의 전기차는 어떤가 봤더니 기존의 철학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철학을 기반해서 이제 전기차와 기존에 이제 가솔린도 만들고 그 공유하는 이제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을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뭐 이제 BMW의 철학이 지금 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MW는 뭐 안전과 편리함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제가 앱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이제 차량 전동화는 어떤 전략일까?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계속 이제 언론에 나와 있던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주주 했던 내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아 전기차는 뭐 이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제 각그 폭스바겐이라든지 르노, GM, 도요타들이 가는 방향하고 뭐 현대차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뭐 도요타하고 그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2025년에 100만 대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 시장의 이제 위너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렇게 컨셉 앱을 만들다가 이분을 사실은 만나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이소영 이사님이신데 그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을 냈어요. 개발 그 엔지니어, 소프트 엔지니어 200명, 거의 2,000명의 인터뷰를 한 결과를 실었는데 여기 핵심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거의 그 주식이 막 내려가다가 다시 1등으로 성장한 이유가 이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예전에는 고정 마인드셋, 뭐 여기 그 CEO가 내가 정말 그 핵심이야라고 했을 때다 따라가는 건데 성장 마인드셋 경우에는 늘 공부하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이뤘고 이제 커뮤니티라는 거하고 뭐 일의 본질, 뭐 가르치고 공부하는 힘이 세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배움, 행복, 재미 이런 것들이 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성장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책을 썼는데 제가 이거 소핑맵을 쓰다가 이제 이분하고 이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효과가 있었냐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광화문에 있는
11층의 교육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제가 처음으로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고 이분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MVP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뭐 그때 한참 이야기가 있었던 요 2월 20일 정도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발표를 할까 해서 지금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지금까지 썼던 것들을 한번 쭉 묶어서 한번 발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변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모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도 하고 이분들의 생각을 또 한번 물어보고 저도 이제 배우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끝판왕은 재능 기부구나 뭐 이런 것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분이 화가이신 분인데 뭐 저희가 하는 것들을 또 그림도 그리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게 한 분이 이분도 이제 대표이신데 저희 강의를 같이 듣고 나서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정리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한 장으로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거의 이제 그 취소를 하고 올 8월 달에 제가 이제 사천에 항공기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이런 모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모임 이후에 또 한 번에 저의 이제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소개했더니 여기 계신 분이 이제 회사를 초대해 주셨어요. 큰 국제 항공기 회사인데 도대체 이제 이거 어떻게 업무에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IT에 어떤 약간의 이제 변화,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일들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게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한 Q&A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맵으로 만들면은 좀 활용 가치가 있겠다라는 것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사입니다. 아까 뭐 다른 것들은 뭐 업무적인 건데 제가 이제 통영 여행을 가려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출신이 이제 통영이시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올리셨고 제가 이분을 통해서 통영에 어디를 가면 좋겠는지 한번 따라가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좀 낳았습니다. 그리고 맵은 이제 어떻게 제 삶에 영향을 주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가끔씩 정리를 해봅니다. 2019년하고 2020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이런 공공의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맵을 하다가 보니까 업무 이외에 제가 컨셉맵 주제로 작년에 유사한 것들을 이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됐고 또 하나 이렇게 하다가 언컨택트라는 책을 스펙맵을 쓰다 보니까 이제 출판의 기회가 그러니까 어떤 유료화 기회가 한번 주어질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멘트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멘트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이제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에서 실천, 손까지 가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셉맵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친구인데 매일매일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는 도구로서 저한테는 굉장히 친구 아니면 미래 동반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주제로 보면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미래로 가는 길, 제가 노후에도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해서 오늘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